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총선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내의 개파 간 다툼. 역시 한 주가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국민에 대한 생각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총선의 관심 지역 후보 지지율 2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서울 마포 갑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대희 후보가 28.1%, 그리고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35.7%, 그런데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승규 후보의 지지율이 10.3%가 나오는군요. 두 명이 합친다면 38.1%라 야당이 노웅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데 여권 분열로 노웅래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는 그런 판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남 순천은 이정현 의원이 22.0%,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0%, 국민의당 구희수 후보가 13.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세 당의 총선을 임하는 각오가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김무성 대표 사진이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 실린 새누리당의 총선 목표는 160억을 얻으면 최선이고 과반 실패하면 패배다. 새누리당이 지금 160석 얘기할 입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의 목표가 160석이다. 최근에 옥새 전쟁이다, 친박과 비박 간의 전쟁이다 때문에 한판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에 올인하겠다. 최대 130석까지 노린다. 글쎄요, 새누리당에서 친노, 친문, 친김종인 세력까지 130석.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 더 이상 야당과의 연대 없다. 40석 이상 목표다. 세 당 모두 꿈은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1면에도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는데요.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서울 용산 지역에서 탈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파란색 넥타이를 고쳐맨 진영 후보가 34.7%인데 이 지역에 진영 대신 황춘자 후보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황춘자 후보는 30.9%로 의외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야, 이거 용산에서 누가 금배지를 달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겠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수도권 104곳 일려 다야 야권 공멸 위기다. 경향신문이 야권 공멸 위기다. 그 예로 그렇죠. 종로를 들었는데요. 종로가 대표적이겠습니다. 1번 오세훈 후보, 정세균 후보, 박태순 후보, 화승수, 김한울 후보 일려 다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신입생 환영회에서 한 동아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우물을 뿌리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의 한 학과 동아리 행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음식 찌꺼기 등을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일명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뜨겁습니다. 해당 동아리 학생회 대표는 액땜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죄송하다, 반성한다 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액땜을 한다고 신입생 후배에게 음식 찌꺼기를 뿌리는 이런 부태의연한 문화 우리 뽑혀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전혀 뉴스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북한이 느닷없이 박근혜 사과 안 하면 청와대 타격하겠다. 아니 근데 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는 말을 해줘야죠. 북한이 그러면서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 워싱턴 공격하는 이른바 선정용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서울 핵폭탄, 하도하도 위협하다 이제 안 통하니까 워싱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는지,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요즘 그런데 북한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말고 김여정이 대신 경례를 받는다, 이런 뉴스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이번엔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의 부인의
이른바 나체 사진이 공개가 돼서 시끄러웠는데 이번엔 크루즈 분류선입니다. 막장으로 가는 고만한 경선이다. 한국 정치 보러 막장 그랬는데 진짜 막장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월요일 아침 정치, 사회, 국제 뉴스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누구나 큰 야망이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가장 큰 야망을 일컬어 우리는 대권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통수권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를 꺼내든 것은 오늘 모든 정치권 뉴스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돌직구 신문의 주된 키워드, 시제, 바로 대통령인데요. 첫 번째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를 바로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공화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과연 이 뉴스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심경일지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고요. 박근영 씨의 선거 포스터도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스터인지 박근영 씨의 포스터인지 순간 헷갈렸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티? 웰컴! 박정희 시티가 뭘 의미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티 웰컴. 이게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1번 공화당 박근영.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영 씨 사진을 나란히 쓰고 있는 포스터. 확연히 눈에 잘 들어오기는 하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박근영 씨 동생 출마 포스터를 보면서 과연 언니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심경일까 문득 궁금합니다. 그 자매가 별로 뭐 캐릭터와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포스터 자체로 봐서도 굉장히 그 좀 비호감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쿠데타를 성공했을 때의 군인의 모습을 한 거를 포스터에 찍었고요. 그러네요. 예, 뭐 공화당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 저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맡는 정당인데 1번으로 했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사진을 가지고서 올려서 그 저도 개인적으로 하필이면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 대통령은 더할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어떤 코멘트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공천파문은 일단락이 됐지만 굉장히 속이 좀 불편하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번에 그 공천 결과가 박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우선 그렇게 찍어내려고 했던 유승민이 오히려 무혈 입성하면서 벌써 당선이 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친박 후보들 뭐 대표적으로 강남 벨트에서 조윤선이라든지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가 현직 그 다 떨어지고요. 원치 않는 그 내부 내에서도 예. 친박계가 아닌 사람들이 당선이 된 거 그 결과 불편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야당과 국회를 심판하자. 그 야당 국회 심판운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죠. 어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심판론을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실정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1200조 특히 1200조 20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역공을 받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가정 문제까지 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영 씨가 공화당의 비례대표 1번 순위를 확정했는데 공화당의 신동욱 총재는 박근영 씨의 비례대표 1번 선정 이유를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사상 유지 발전, 5.16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정통성 차원에서 박근영 후보를 비례대표 1번에 확정했다라면서 지금 박근영 후보의 롤모델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 그리고 테레사 수녀인 것처럼 평생 동안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왔고 음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비례대표 1번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식 교수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요. 왜 이렇게 그 민낯이 다 보이고 예. 어떨 땐 민망하고 어쨌든 화가 나서 환장하고 막 정말 정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다 할 정도고 또 우리나라만은 그런 것 같지 않고 이따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미국도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난리더라고요. 루둔이 무슨 뭐 바람을 피워도 다섯 명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예.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정치가 이제 하향 수준이 되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민낯까지도 다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이제 투명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언론 매체된 노력도 했고 그래서 야 정치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 뽑는 것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조정이 됐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해석을 했지만은 이제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와서 뭔가 국가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이름 없이 내각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거 그냥 미국의 대통령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프레지던트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그게 임금님에서 연결되는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영 씨 같은 경우도 아, 우리 아버지. 아버지랑 국민들한테는 부정적일 때는 정말 독재자지만 예. 긍정적인 측면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사람. 임금님 같이. 임금님 같은 사람.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박근영 씨는 혹시 그의 기대를 하지만은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되려면 100만 표는 얻어야 될 거예요. 예. 과연 대한민국 사람 100만 명이 저 뜻에 동조를 하겠느냐. 예.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에 박근영 씨가 비례 1번으로 나오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될 수는 않지만 윤 실장님 100만 명이면 공화당이 한 3% 정도 그렇죠. 과연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박근영 씨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다. 그렇겠죠. 예. 대통령이겠죠. 아까 그 공약을 보면은 박정희 시티 이게 뭐냐면요. 창원시 이름을 박정희 시티로 개명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아, 창원시를 예. 이름을 예. 박정희 시티로.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역구를 단 한 명을 지금 후보로 낸 곳이 이제 창원이거든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박근영 씨의 행보는 정치적이라기보다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이건 정치의 영향이 아니다. 이분이 활동하시는 게 국민이 과연 봐달라고 하는 건지 대통령이 봐달라고 하는 건지 그렇거든요. 박근영 씨가 사실은 정치적 활동을 꽤 많이 했어요. 예. 97년에는 박지만 씨하고 더불어 가지고 당시 김대중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박근혜 이명박 이 경선이 있은 후에는 경선 때는 잘 안 움직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캠프에 몸을 담아가지고 충청북도 선관위원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을 거예요. 아, 박근영 씨가 네. 이명박 대선 캠프의 충청 지역 선대위원장. 조금 명예직이긴 한데 그걸 맡았었고 뭐 지난번에도 총선에 출마했다가 옥천 보훈 영동에 출마했다가 이제 그 철회를 했는데 계속적인 저는 이런 행보가. 국민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좀 언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몰차리만큼 다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박근영 씨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일까 궁금한데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한 관계자가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표현했습니다.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네. 청와대에서 지금 이 음악처럼 난감하다는 반응이에요. 김병미 의원님. 예. 아니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지었던 유승민 의원을 대권 후보 정도로 키워놓더니 이제는 박근영 씨까지 출마하나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네. 대권 후보로 그냥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의 무투표 당선이 가까울 정도로 민주당에서 한 명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당선이 가깝죠. 예.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친유승민 연대까지 구축할 정도의 힘을 키워놨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서서 이제 후보자 나름대로 지지유세까지 할 정도로 키워놨는데 예.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 지지주가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 선거판을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선거로 치르고자 했던 전략적 측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의 표를 좀 몰아달라. 이런 쪽으로 선거 전략을 어느 정도 기획을 해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대권 가도에서도 자꾸 모든 스텝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예. 이거 지금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네. 답답한 청와대의 심경 읽어봤는데 오늘 정치권의 모든 뉴스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라는 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뉴스일까요? 공개합니다. 대통령 사진인데 진박과 비박 간에 이제는 대통령 사진을 떼냐 마냐 갖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사진이 어떤 뉴스길래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대구 지역의 진박 연대 소속인 진박 연대는 진박 의원들끼리 친하다 이거죠.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는 나중에 복당을 할 수가 없다. 무소속 연대가 명분을 갖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된다. 유승민 의원을 저격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한 의원이 그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맞지 않다. 대통령 사진 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진을 거르냐 마냐에 대해서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앞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진은 그대로 계속 걸어둘 겁니다. 제 사무실에 계속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뭐 나중에 복당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진은 제 사무실에 오랫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뭐 그 마음 변화 없습니다. 예. 임민순 변호사님, 우리 또 심리 예능하신 임 변호사님. 진박의 주원진 의원은 대통령 사진 떼라. 근데 유승민 의원은 우리 대통령님 사진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고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 진박대 그리고 네. 탈당한 무소속파인 비박 친유계의 싸움이 지금 전운이 많이 전운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였죠? 어제 오후 5시쯤에요. 유승민 의원 선거 사무실에 바로 친유로 분류되던 이미 무소속이 됐죠. 류성걸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찾아왔다라고 예. 합니다. 왜 왔느냐? 바로 유승민 의원의 SNS 팬클럽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홍보 기획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류 의원과 권 의원이 초대돼서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같은 잠바, 똑같은 디자인을 맞춰 입었네요. 바로 흰색이네요. 그렇지만 빨간색을 그 숫자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흰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고 류 의원은 그 자리에서 사실 팬클럽 사람들한테 예. 바로 저 때문에 당에서 부당하게 배제가 된 분이라면서 또 양 사람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중앙일보는 대구에서 무소속 3인의 친유연대가 본격화된 자리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반면 같은 시각 5km 겨우 떨어진 곳에서는 추경호 후보라든가 정종섭 후보, 곽상도 후보, 이른바 진박 중에 진박인 분들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바로 거기서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이야기를 한 조원진, 한때 진박 간별사를 자청했던 그 조원진 후보가 무소속 연대는 명분도 없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사진 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 비박 때 친박의 구조를 지금은 오히려 친유인 유승민 계획께서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있다. 우리가 친박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해야지 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 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모임을 가도 세 분이 나란히 앉고 항상 교회에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갔을 때도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우리는 친유입니다. 예. 라는 걸 좀 보여줬다라고. 사무실에 박 대통령 사진 걸어둔 채. 우리는 친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대통령 사진은 떼지 않겠다. 뭐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친박이 대 친유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영리한 선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 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있을 것 같고 진박 후보들이 탈당한 의원들 대통령 사진 떼라라고 말하는데도 뭔가 숨은 심리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구 정치에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전에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 사진 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애들, 얼라들 장난이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당의 아주 정말 중요한 강력한 평당원이기도 하지만 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친박한테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걸어놓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대통령 사진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싫어하는 사람 떼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 우스운 이야기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요. 그 후보죠. 유승민 의원이 정치 폭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네. 원래 예견됐던 싸움은 대통령과 친박과 유승민과 비박 간의 싸움에 가장 첨단에 있는 사람. 그렇죠. 전방에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었는데 그 정치의 결과가 잘 날지 못 날지 잘 나도 사실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는데 졸지에 그 전선에 김무성 대표가 김을 빼버렸어요. 무공천을 하면서 방금, 상대가 없어졌다. 방금 나왔듯이 유승민 의원은 누가 봐도 자기 진영의 새누리당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또 하얀 옷을 입고 저는 뭐 13일 내내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하얀 옷만 입지 않으라고 저는 봐요. 예. 무소속 연대하고 할 때는 또 입어주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번 그 총선 기간 중에 사실 유승민 의원 그러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 저건 너무나 그 하우스에서 자란 그 잡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질긴 생명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잡식을 아마 할 겁니다. 잡식이다. 무소속 연대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과 척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한테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정치를 한 것 같이 하면서 대통령 사진을 가슴에 품고 결과론적으로 대구 정치 중에 하나가 예.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폭익병이 넓어진 것. 예. 이거 대구 정치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면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한국 정치가 애꿎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친박 연대가 선거판에서 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공천 피해를 받았다며 친유계가 일고 있는 것을 보니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풀이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친유계 의원들을 지지하는 발언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뜻을 같이 하고 당의 노선과 어떤 진로 이런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공천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임태구 실장님 이제 정말로 맞수가 없어진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유성민캐 유성걸 권은희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재밌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출마 기자회견 때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 함께 돌아갈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유승민 의원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구의 정치가 혁신하고 새롭게 든든하게 서는 길이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보호하는 길이다. 저 손이나 들 줄 알았고 뭐 가라는 대로 갈 줄 아는 사람들을 10명 뽑아봤자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 대구 시민 여러분 진짜 박 대통령을 돕는 길이 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러고 예.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고요. 대구 시민들 마음에 파고든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사진을 계속 걸겠다. 복당하겠다는 거죠. 복당이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탈당 저기 할 때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진을 그대로 한다는 건 뭐 대구의 정서도 있지만은 복당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지금 대구에서 나온 그 탈당한 무속파 세 사람이 다 복당 의지 당선만 되면 복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제 예. 원유철이나 그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다. 벌써부터 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특히 원유철 그 의원 같은 원내대표는 그렇게는 못한다. 지난번에 우리 윤 실장이 말한 대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다. 당선되고 와서도 우리는 박 대통령의 말을 듣는 그 질적인 예. 의원의 질을 관리하듯이 다만 색깔만 새누리당이라는 거는 우리 필요 없다. 수질 관리한다. 예,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김무성 예. 대표도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안 된다 된다 얘기를 떠나서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역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거 총선이 이거 끝난 게 아닌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차전이 예. 더 볼만하게 펼쳐질 겁니다. 정윤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통령 액자를 떼라 말아의 의미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설사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도 복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원유초 원내대표 이하 기타 등등의 발언과 유승민 의원과 이재호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겨서 복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두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예. 이제 그게 그동안 가정으로 됐던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본인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했던 기자회견문에 나왔던 게 보수의 적자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수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개혁을 맡을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수의 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적 가치 오로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헌법 한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적 가치에 기대서 본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통적인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가지고 걸어가겠다라는 건 유승민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다만 여기서 딱 정확히 선을 그어갖고선 적대시해 갈 사람들을 분명히 규정짓 건데 그거는 친박 의원들이랑 같이 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새로운 보수를 개혁하겠다라는 길을 분명히 유승민 의원은 걸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끝나면 예상이 되는데 정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것처럼 복당이 된다, 복당이 안 된다. 차라리 액자를 떼라, 액자를 걸겠다 싸움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오늘의 뉴스, 세 번째 뉴스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과 연관된 뉴스입니다. 아니, 뜯었는데 속에 또 뜯는 게 있군요. 김무성 대표와 정유화 국회의장의 모습인데 자타 대권 후보로 뽑히고 있는 사람들의 뉴스가 오늘 실렸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뜯어볼까요? 뉴스 속에 뉴스가 있다니 반전인걸요? 정치는 지면서도 이기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옥새 파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측근들에게 씩 웃으면서 윤태구 실장님 이른바 셀프 칭찬을 했다는데 내가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튀었을 때 많은 분들에게서 지지 이메일이 왔다 그러면서 정치는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뭐 군사 작전은 이제 전쟁은 이기는 게 능사지만은 정치는 지면서 이기는 거다. 이랬는데 예.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아까 유승민 의원 때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2인자를 두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혔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도 맞서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꽤 진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뭐 조원진, 최경환, 이항구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기세가 높을 때는 호랑이 한 마리하고 늑대 여러 마리가 싸운 것처럼 이제 호랑이가 몰리는데 대통령 기세가 약해지면은 1대1로 대결하면 호랑이가 다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좀 뒷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옥새 파동 때 이제 셀프 필리버스터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을 이렇게 드리게 해서 아, 김 대표가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네, 최고위원 2시부터, 회의가 열렸는데 네,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최고위원들이 김무성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사실 최고위원들을 붙잡아가지고 청와대 이런 쪽하고 예. 작전을 못 짜게 하는 거일 수도 있다. 혹자가 저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임 변호사님 그러실 줄. 아, 주말이 지나니까 기류가 확 달라졌네요. 이건 김 대표가 이야기한 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당원당규에 어긋나는 이런 식의 공천에는 도저히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이제 말을 비슷해요. 필리버스터. 셀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했다. 개인기 하나 생기셨네. 예. 이제 이런 게 성공했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대통령이 뒤에 없는 친박이란 게 얼마나 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지를 이번 며칠의 국면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예, 이 과정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쓱 김무성 대표에게 와서 김백민 의원님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뒷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 김무성 대표님 이재만이는 빼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뒤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저는 마지막까지 김무성 대표 버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어느 정도 협상을 이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협상을 한 게 김무성 대표만 이긴 게 아니라 친박도 이긴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랑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선거를 해요. 예. 무리하게 유승민 의원을 잘라냈는데 여기 유승민 의원 이겨버리죠. 그리고 이재호 의원을 어거지로 자르고 나가서 거기에 유재기로 볼을 얻는데 여기도 만약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넣었던 청와대가 친박계가 무리하게 넣었던 유재기로 보가 떨어지고 예. 이재호 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막상 돌려보고 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차라리 기본적인 면피는 하자라는 상황에서의 서로 극단적 마지막 상태 속에서의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되고 있더라고요. 될 사람만 챙기고 약간 불리한 카드는 빨리 버려주는 게 낫겠다라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정말로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명색한 상업 판단이 김 대표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는 건데
어쩌면 저 소주 한잔 짝 할 때부터 이재만은 버려도 좋습니다. 이재만 후보가 주말 내내 분통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원효초 원내대표를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 의원님, 김 대표가 지금 기세가 올라왔습니다. 기세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일당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는 아까 원유철 대표랑 약간 이렇게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 김무성 대표 측근에서는 사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남은 게 지금 복당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네. 복당 문제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측근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원유철 원내대표 뭐랄까 본색 드러내기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내용이 심하네요. 김무성 대표 예. 측에서 밝힌 내용 뭡니까? 원유철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 자신도 새천년 민주당 출신이다. 어허.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16대 때 새청년 민주당 소송으로 당선이 됐는데 왜 복당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소리예요. 그 유승민 의원 등등에 대해서 왜 복당을 불허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야당 출신 아니냐 이렇게 예. 비판을 하고요. 원내대표 시켜달라고 사정했던 그때의 비열한 눈빛과 몸짓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 비열한 눈빛과 몸짓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그 비난을 가했고요. 이거는 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한테 찍혀서 물러난 다음에 됐는데 그때 아마 추대될 때 예. 비열하게 행동했다 이걸 비판을 하면서 비열한 눈빛과 몸짓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했고요. 또 이제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선대위원장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시켜줬는데 지금까지 사리분별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신박? 예.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친박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김무성 대표 측의 측근이 말했다라면서 소개되고 있는 건데 원유철의 비열한 눈빛과 몸짓이 선하다.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네. 정치권은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예. 참 김무성 측이라도 김무성 대표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요 우선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먼저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 좋게 이야기하면 그 적응력이 좀 대단하다. 적응력이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유가 너무 강하다. 어허. 우리 뻐꾸기 알죠? 그 자기 보금자리가 없어가지고 남의 보금자리 가서 태어나가지고 예. 나무 새끼 다 버리고 본인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유철 의원도 오늘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마치 친박 비박 여러 가지 용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는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몰아내고 본인이 중심이 가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정치적으로 질기다라고 예.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원칙적이 못하고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를 처음에는 이왕구 위원장이 오직 그 우습게 봤으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같은 소리 한가요? 네, 좀 바본 줄 알았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 아니다. 집권당에서 2인자로 살아남을 때 과거의 김종필, 이우락들 그 과거를 회상한 사람 알 겁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거든요. 예. 요즘은 그때 같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강력한 1인자 밑에서 2인자로 좌파의 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받게 하고 본인도 물론 받고 마지막에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옥새 전쟁. 무공천 그 부분은요, 저 김무성 대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가 결과론적으로는 어정쩡 넘겨요. 근데 문제는 과정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과정이 영 시원치 않죠. 3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갑자기 잘못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서로 척을 잡고,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의 또 예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또, 김무성 대표도 결과적으로 참을성과 저 마지막에 뭔가 실리를 남길 걸 보면 참 괜찮은 질긴 정치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똑같이 원유철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또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것. 그 두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가 열리면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은데 기지개 편은 맹호. 잠룡의 기지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두 명이 오늘 뉴스에 선정이 됐는데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소개되고 있는 뉴스의 발언은 새정치 결사체를 만들 것이다. 이 새정치는 그 새정치가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띄어져 있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가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공천이 비민주적인 정치 숙청이다. 나는 새누리당으로 복당하지 않으리. 느닷없이 이거를 선언을 하셨는데, 복당 불가를 선언하셨는데, 김 의원님, 이거는 예. 셀프 복당 불가네요? 어제 하루 종일 정의화 의장이 나름대로 핫 이슈였습니다. 예. 왜 어제였는고 하니까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게 어제였대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들을 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죠. 유승민 의원의 탈당 사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나름대로 옥색 투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라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왔던 게 결국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원래 국회의장은 무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들어가는 순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서 국회를 이끌고 있다가 그렇죠. 결국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으로 돌아가는 게 관점인데 정의화 의장은 돌아가지 않고 정치 결사체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치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연애도 타이밍이고 정치도 타이밍이다. 주변에 정말 연애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예. 아씨 고백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다가 이미 분위기가 싹 식어버린 다음에 고백하고 차인 애들이 꼭 많은데 버스는 지나가리 이 정의화 의장도 타이밍이 만약에 정말 절정에 달했던 예. 새누리당이 그 공천 내용 상태가 극적에 달했던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 끄집어갖고선 당을 나름대로 봉합하는 형태가 됐으면 참 멋졌을 건데 이미 모든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버스가 떠난 뒤에 버스를 부르고 있으니 예. 이 정치적 결사체에 같이 함께 동승하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어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속버스가 도착했는데 그건 김 대표가 타고 갔고 정의화 의장이 그 김 대표 탄 고속버스 향해 손들고 있는 모양새다. 어저께 사실 정의화 의장 뉴스가 이제 굉장히 뜨겁게 있었는데요. 그 말을 비판의 공도가 굉장히 높아요. 잠깐 소개시켜주면 이렇게 네. 드렸습니다. 새누리당 공천파동과 관련해서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뭉갠 악랄한 사천이다. 악랄한 사천이다. 개인 사자 써가지고 사사로 사천. 악랄한 사천이자 비민주적인 정치 숙청이다. 예. 막 굉장히 거센 말들이 튀어나왔죠. 또 유승민 의원 낙천 시도와 관련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날려버리는 조선시대의 사화다. 어허. 아, 뭐 무호사와 같은 그런 사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크게 써달라. 네, 그래서 모든 예. 신문에 이렇게 크게 안 썼습니다. 아, 그 마지막 한마디가 진정성을 느끼네요. 네, 진짜 이게 크게 써달라. 왜냐하면은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렇게 할 일이 끝난 시점에서 하니까 뉴스라는 게 사실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예. 가만히 있으면 녹고 녹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사당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와가지고 뒤늦게 돌아와서 크게 써달라 그러면 우리가 크게 쓰고 싶어도 크게 쓸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복당하지 않겠다. 지금 유승민 의원 등은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복당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요. 뭐 정의화 의장은 늘 얘기했지만 부산 출신으로서 호남과 굉장히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본인의 꿈이 정말 통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콘텐츠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세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이 어떤 본인의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뭐 시점이거든 뭐 해외에 있었던 공간적인 문제든 간에 뭐 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번 실기했죠.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1, 2주 전에 했으면은 컸을 거고, 네. 그것보다 한 달 전에 국민의당 이야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꼭 국민의당이 안 가더라도 좀 공간을 열어놨으면 됐을 건데, 뭐, 처음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뭐,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문을 확 닫아버렸다는 거죠. 예. 그때 열었으면은 두 번째 한 1, 2주 전에도 이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좀, 글쎄요. 다시 기회가 있을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공간을 열어놨다면, 새 띄고 정치가 아니라 새 정치,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을 텐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네 번째 뉴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호남 대통령 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뿌리는 호남이다. 김종인 대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소는 못 웃지요. 그만큼 황당한 일이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임유선 변호사님 주말에 김종인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남 대변자다. 그런데 한 지지자가 옆에서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호남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그러게요. 지금 진짜 숨겨진 진짜 뉴스는 아마 그건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근데 구성이 재밌어요. 대통령을 주변으로 지금 네 개 꼭지를 만들었는데 위에 분은 친박이죠. 예. 한 분은 친척이고 한 분은 친한 거고. 예.
밑에 분은 어떤 건지 박 대통령과 관심이 관련이 있는 건지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뉴스를 소개를 하자면요. 지금 호남쟁탈전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인 더민주 대표가 세 번째 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 방문을 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저격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 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인의 욕구에 편승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광주 유권자들을 실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한 특정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안철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목포를 찾았네요. 목포하면 바로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어요? 거길 가서 뭐라고 했냐. 지난 8년 이 지역을 대변하는 분이 오직 정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아마 경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경제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건 누굴 저격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박지원 의원을 저격하는 거겠죠. 예. 이렇게 두 사람을 디스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호남의 대변인으로 스스로를 내세웠는데요. 나는 저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나야말로 뿌리가 호남에 있는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호남에서 태어나셨고 나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다. 호남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여기서 어떤 분이 사석에서 그럼 대변인으로 끝날 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바지 사장 노릇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묘하게 전에 난 킹메이커 노릇은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예. 바로 이런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정체성 발표에 박지원 의원이 가만 계실 분이 아니죠. SNS에 바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김 대표가 호남 대변자를 자청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호남 소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던 분인데 참 소가 웃을 일이다. 국보의 전력 다시 나오네요. 소가 웃을 예. 일이다. 박 교수님, 김종인 대표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 광주간 김종인 호남 대통령론 꺼내 그런데 점점점 뒤에 문재인과 선긋기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걸요 좋게 보면은 호남에 가서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또 문재인 대표하고 선을 긋는 것도 진보적인 사람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김종인을 보고 지지해라라고 선거 전략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임 변호사가 옆에 가끔 앉아 보면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 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뭐 늘 저도 오늘 가급적이면 월요일 아침에 부정적인 얘기를 상부하려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공평하게 김종인 대표한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야 모두 상관없이 돌직구를 예 왜냐하면 그 사실 광주에 가서는 제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광주에 가서는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더 강한 대포를 쏴야 됩니다. 제 1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정권교체를 대체하겠다 우리가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치 호남에 가서 내가 가장 호남의 독보적인 사람이고 박지원도 엉망이고 안철수도 엉망이다 라는 말은 글쎄 본인이 원하는 건 소득을 저는 못 얻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은 더불어민주당 아주 험악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불호령을 들어가면서 정리한 집안의 어른으로서는 참 멋있는 모습인데 예.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2번을 갖다가 차지하면서 뭔가 당의 얼굴로 가는 모습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본인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뭐 비상대책위원 대표 그다음에 선거관리 뭐 모두 위원장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야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는 선에서 선을 그어줘야지 그 이상을 넘어들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관건은 킹메이커냐 킹이냐이고 더 핵심을 들어가 보면 정치적 야망과 관련이 있는 건데 김종인 대표가 호남 대통령론이라는 이야기에 내가 초중고가 호남에서 나왔다. 초중이. 초중. 내가 호남 대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당을 위한 공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사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 교수님하고 완전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적인 이익하고 사적인 이익을 맞춰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인 대표가 호남에서 했을 이야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경제 실정론 이런 거또 했겠죠. 근데 주목을 안 받은 면이 있겠지만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을 막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도 안 된다. 근데 또 가만 보면은 박 대통령한테 대해서 세게 이야기도 안 하네요, 잘.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호남에서 소구력이 있겠냐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야권의 수도권의 이제 좀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 대표라든지 지지자들이 한쪽으로는 막 안철수 대표를 막 이렇게 멱살이 잡고 흔들고 뭐 노원병에 세게 해가지고 떨어뜨린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이제 연대하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먹히겠느냐. 오히려 네. 우리가 지금 여당, 정부 여당과 맞설 수 있는 대표주자라는 걸 계속 각인시킬 때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제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게 좀 찌그러들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명분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떨어뜨린다. 근데 연대하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 전환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대목 말고 숨겨진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뜯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김종인과 문재인 이 두 분의 세력 대결 이면에 여인 천하 부인 대결도 오늘의 숨겨진 포인트인데 김경 교수와 김종숙 여사가 주말에 이 총선판에 지원 유세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인들의 지원 유세 현장에 우리 정성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취재하신 정성희 기자님. 현장 오랜만에 가셨네요. 일부러 취재한 건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돌직구 패널이었던 박용진 후보의 개소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예. 김미경 여사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김미경 여사, 사실 안철수 대표의 부인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처음에 저는 뭐, 그, 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했는데 예. 이름이 공교롭게 같아요. 그럼 큰 김미경, 작은 김미경 여사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네, 근데 아마 그동안 전면에 안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그 오셨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어떤 인소개도 안 하시고 조용히 청중석에 앉아 계시고 오셔서 저도 저기 사모님인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선을 나섰느냐에 대해서 김미경 교수님은 여사님은 별 말씀이 없었고 김종인 대표가 말을 했네요. 어저께 호남에서 집사람이 돌직구쇼의 올해 팬이다. 오. 그래서 올해 했던 박용진 후보를 그 저기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 김종인 대표가 직접 부인인 김미경 여사가 교수님이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돌직구쇼 팬이다. 네. 예. 그래서 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손혜원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예. 뭐 아시다시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이번에 마포 올해 출마한 위원장의 숙명 여중고 동창입니다. 그리고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 당사자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저렇게 마포의 총선 개소식에 저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전 현직 대표의 부인들이 어떤 특정 후보의 그 개소식에 나온 것이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예. 김미경 교수와 김종순 네. 여사가 그 동창이죠. 그렇대요. 예. 저 잘 몰랐어요. 근데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박용진 후보의 약간 팬으로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랑 어제 정 의원님이 같이 갔는데 이게 막 귀빈 소개하면 이제 다들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아예 귀빈 목록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본인의 네. 요청으로 빠졌다래더라고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정세균 후보가 이제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 올라와서 와서는. 박용진 대변인을 위해서 김미경 교수님이 왔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자 막 선사를 치시더라고요. 소개하지 네. 말아달라. 그리고 조용히 있다 가신 걸로 봐서 그냥 순수한 팬으로서 왔다 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보통 집안이 아니긴 해요. 김미경 교수도. 그 큰아버지가 김정렴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10년 이상 했던 적이고. 정치적 내공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이 그렇고 사촌동생 이제 김창경 교수인데 그분이 아마 박경미 그 비례 1번을 소개한 걸로 알고 있고 왜 보면은 문재인 대표 만날 때 항상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공이 만만찮은 분일 거고 김정숙 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되게 소녀 같고 그랬어요.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예. 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정도 밝으시고 예. 예. 예 김정숙 여사야 뭐 워낙 인기가 있는 여사이기 예. 때문에 과연 이 두 분의 여인천하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을 소개해 올릴 텐데요. 무협지를 좀 떠올리게 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강호의 숨은 무림 고수를 모셔오기 위해 두 문파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강호의 그 옛날 치밀한 경쟁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뉴스길래 이런 무협지 냄새를 김진 기자가 풀풀 풍기는 것일까?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뭔가 부족하다. 양쪽 다 느끼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강호의 숨은, 정확히 말하면 강진의 숨은 손학규 전 대표. 아무도 안 만나줬을 때 제가 가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손학규 전 대표. 3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3년째 제가 우려먹고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로 모시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과연 손학규 전 대표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오늘 뉴스 한번 점쳐보겠는데요. 돌직구 쇼에서 오늘 깜짝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교수님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돌직구 쇼에서 전화 연결 모셨는데 일단은 네. 그 비례대표 명단에 확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네. 무겁죠. 국민의당 한번 제대로 제3정당의 길을 바꿔보겠다면서 저희 돌직구 쇼 인재 영입인데 제가 국민의당에 양보를 한 이상돈 교수님이신데 호남의 판세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김종인 대표도 호남을 벌써 세 번째 방문했는데 안철수 의원 갖고 호남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호남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그 호남 판세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너 김종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초조, 불안 이런 것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대표가 내가 호남의 대변인이다.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등이 오히려 이 호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호남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께서 매우 적절하게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한번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예. 네. 그 뿐만 아니라 그 호남 뿐 아니라 뭐 수도권의 그 호남 유권자들, 심지어 영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호남 유권자들도 뭐 저희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치 무림의 숨은 고수를 두 문파가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김종인 대표가 사람을 보내서 손학규 지사야 전 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와라 했는데 손 전 지사가 거부했다라고 오늘 보도가 돼 있는데 앞서 국민의당에서도 이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띄던데요.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예. 그 손 전 대표께서 손 전 대표의 그 의향, 일단 정치에 거리를 두시겠다는 뜻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손 전 대표께서도 우리 저 김성식 그 전 의원 출정식에서 메시지 보내주셨고 예.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인천에 우리 그 최원식 의원님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송영길 전 시장이 거기 출마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최원식 의원은 우리 손 전 대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정치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친노 핵심이라는 송영길 의원이 인터넷 기방 출마할 것 같으면은 윤상현 의원을 잡겠다고 거기 출마해야죠. 예. 어떻게 해서 최원식 의원 지역구에 출마합니까? 같은 인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건 손 전 대표님 그리고서 그래서 별로 섭섭한 걸 넘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같은 인천이면 윤상현 의원 잡으러 보내야지. 왜? 그렇죠. 손학규 개를 잡으러 보내느냐? 네, 네.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최원식 예. 의원 개소식에, 물론 손 전 대표께서는 가시지 않았지만은, 친형님 되시는 손덕규 장군님께서도 직접 가셔서 우리 최원식 의원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손 전 대표가 과연 정치적 행보를 어느 쪽으로 언제 개시할 건가가 관심사인데 좀 뼈아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원이요. 국민의당으로 영입될 듯 될 듯 보이다가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모시기 전쟁인데 국민의당 쪽이 조금 이번에는 확률이 높을까요? 네, 뭐 우리도 물론 손 전 대표께서 우리 후보를 뭐 직원 유세해 주시고 그러면 네.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손 전 대표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전 대표께서도 어쩌면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요동을 치면은 말하자면 정계가 지각 변동을 보이면은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손 전 대표님한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과 같이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상돈 교수님을 깜짝 전화 연결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의 이 공감대를 조금 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냈다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종인 대표 쪽도 고리가 많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 그리고 김종인 대표 신측근으로 뽑히는 김한태 정세기획위원장이나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선대본에. 이 두 분들이 손 대표의 이제 참모로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종인 대표 주위에는 이른바 친노 진영이라기보다는 비노, 좀 손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양당은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손 대표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총선 전에. 근데 상대방한테만 못 가면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는 정도의 행동이지 실제로 우리한테 온다라고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못 가질 바엔 너도 가지 마. 그리고 이게 아까 이상동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총선 이후에 어차피 다시 야권 재편이 펼쳐질 텐데 그럼 이제 손 전 대표는 아마 그때 다시 등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간석동에서 현재 인진극이 발생 중이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용의자와 경찰이 현재 상황에서 대치 중이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경찰 측의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남자가 서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성은 집안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질극 장소는 23살 여성의 현 남자친구의 거주지다라는 경찰 측의 뉴스 속보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집이 아니라 여자친구 현 남자친구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여성은 집 밖에 파출소에서 경찰과 함께 있는 것으로 현재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자친구를 두고 전 남친과 현 남친 간에 언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인질극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뉴스 속보가 또 들어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뉴스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앉아서 세계 속으로 순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언제 다 이동합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세계 속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오늘 첫 번째 이동해볼 곳은 북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빠 못지않는 김일중의 파워. 북한의 2인자로 국부상을 하고 있다. 최룡해의 황병서의 경례를 김여정이 만든다. 아니 임유선 변호사님, 황병서 경례 받을 정도 있습니까? 네, 저는 좀 딴 데로 뭔데 보내주시죠. 어떻게 저는 북한으로 보내십니까? 예. 네. 아무튼 김여정 소식을 좀 오랜만에 전달해 드리려고요. 지금 몇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명실공히 2인자 자리를 하고 있다. 거의 문고리 권력이다. 지금 김정은이 작년 9월부터는 중요한 회의 결과를 중요한 회의 결과를 제외한 일반 사무 처리 권한을 다 김여정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2인자들마저도 김여정 앞에서 경례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와중에 약간 올케와 권력 암투까지 있었다. 올케라고 한다면? 바로 리설주죠. 예. 리설주 김여정이 작년 5월에 출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당무를 떠나 있었을 때에 리설주가 자기 사람들을 좀 앉혔나 봐요. 그 바람에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더라고요. 또 하나의 뉴스 하나는 바로 우리가 김여정이 남편이 누구냐가 미스테리였는데요. 최룡해의 차남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평범한 집안의 아마 교수인 걸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곁가지 방계 실력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 예. 사람을 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지금 급부상했군요. 두 번째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미국입니다. 크루즈와 5명의 불륜력 막장 미 공화당 경선.
미국 정치가 더 막장이에요? 막장 경쟁하고 있죠.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 이제 가장 급진적인 그 티파티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루즈가 다섯 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한 명과 불륜도 센데 다섯 명과 불륜이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 여성의 사진을 다 냈습니다. 예. 그 매체는 내셔널 인콰이러지라고 연애 잡지입니다. 연애 예. 주간지에 다섯 명의 그 여성 사진을 냈는데요. 거의 실명 보도를 한 거죠. 교사, 정치 교사, 컨설턴트, 변호사. 정치 평론가도 있었는데요. 예. 이 정치 평론가가 이렇게 우리처럼 정치 평론을 하다가 앵커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다섯 명 중에 당신 이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펄쩍 뛰면서 이거는 트럼프의 음모다. 어허. 음모다.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역시 공격을 했는데요. 사실 여부를 말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여부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의 음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트럼프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거는 오히려 마크 루비오가 그 3등을 하고 있는 마크 루비오가 각 신문사에 다 뿌렸는데 다 보도하지 않는데 이거가 내셔널 인콰이러지가 보도를 한 거고 나랑은 무관하다. 예. 그 전에도 이제 누드 사진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아내의 예. 누드 사진. 그렇죠. 이 막장극을 보면은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를 담고 있는 건지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판을 담고 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될 텐데요. 이번에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세 번째 국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호주인데요. 바다에 빠진 아들을 구한 휴잭맨. 현실에서도 슈퍼히어로 아니냐라는 뉴스인데 영상부터 바로 보시죠. 네, 지금 물에 빠진 남성을 향해서 휴잭맨이 헤엄쳐가서 서핑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남성을 구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슈퍼맨 진짜 슈퍼히어로다 휴잭맨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예. 일입니까? 영화 엑스맨에서 이제 초능력자 주인공 울버린을 나왔던 휴잭맨이기도 하고요. 아마 엑스맨을 안 봤던 우리 시청자라면은 영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으로 나왔던 휴잭맨을 기억할 예.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캐릭터가 절묘하게 조합됐어요. 왜냐 갑자기 남성을 구한 게 아니라 거기 서핑하는 과정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빠가 얼마 전에 슈퍼맨이라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됐는데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으로 딸을 구하면서 보니까 옆에 물에 빠진 또 다른 시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민까지 같이 구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진짜로 휴잭맨이 초능력자와 같은 모습들을 보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장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파도가 높게 밀려오니까 거기 모여있는 시민들한테 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휴잭맨이 굉장히 다리가 기네요. 자, 맨 중에 맨은 휴잭맨이다. 이런 얘기 댓글도 달리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조금 전 이상돈 선대위원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있었는데 국민의당 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다른 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전화로 추후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